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밀양시 초동면 행정복지센터와 초동 고을미술회가 개최한 미리벌 예향전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인환 서양화가와 조은북 부산대 미대 명예교수, 경남공예협동조합 허일 이사장, 서예부문의 최만자, 한희숙 국전작가 등 유명작가와 밀양 지역에서 꾸준한 창작활동을 하는 지역작가 등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서양화와 한국화, 도예와 서예,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